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이 패스포트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체계 위에서, 공통의 체계 위에서 로그인하는 방식에 따라서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그리고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로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들을 패스포트에서는 스트래티지, 한국어로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그 전략 중에서 사용자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전략을 쓸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 패스포트의 그 매뉴얼에서 목차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유저네임 and 패스워드, 오픈 아이디, 오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유저네임 and 패스워드를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npm install passport local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죠. 자, 그리고 configuration은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양식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서 사용자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유저네임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 이름을 바꾸시면 패스포트가 아이디 값을 못 찾아요. 자, 그리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름을 패스워드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정보가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로그인으로 전송되거든요.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슬래시 auth 로그인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 값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예제에서 슬래시 auth 로그인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것을 뭘로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구현한 이 callback 대신에, 여기 있는 요만큼의 callback 대신에 이제 우리는 패스포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있는 코드 뭐 지금 지우는 것보다는 이거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쭉 선택해서 저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건 이제 해석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패스포트의 매뉴얼로 와 보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ro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송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슬래시 로그인이라는 route가 딱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middleware라고 하거든요. middleware Express에서는. 근데 middleware 아마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middleware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기 있는 저 함수가 실행되면 저 함수는 return 값으로 callback 함수를 return한다.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callback 함수를 return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그 callback 함수는 이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들이 미리 구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타이핑해 보죠. 앱에 post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auth 로그인으로 전송을 하도록 지금까지 폼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callback 함수를 직접 구현했는데 이 패스포트에서 callback 함수를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패스포트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조금 정리 좀 하죠. 화면 정리.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참 화면 정리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failure flash는 false로 해주세요. 저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딱 끝나죠. 즉, auth 로그인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 데이터, 전송된 데이터는 패스포트의 authenticate라고 하는 middleware가 받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callback이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에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사용자를 welcome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로그인에 실패했다. 그러면 who are you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who are you 페이지가 따로 없었네요. 그냥 send를 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에 시도할 수 있도록 auth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ailure fla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false로 해놨거든요. 이 flash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를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잖아요. 그럼 로그인 페이지로 그냥 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웰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자한테 그 인증에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플래시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사용자에게 딱 한 번만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복잡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전 요거는 일단은 설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고인과 비밀번호 16개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 포스트 auth 로그인 라우트로 전송이 될 것이고 이 패스포트의 authenticate 이 콜백이 동작할 때 첫 번째 인자인 로컬이라고 하는 저 인자에 의해서 이 패스포트의 스트래티지 즉 전략 중에 로컬 전략 이 실행되는 겁니다. 로컬이라고 하는 로그인 방식이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지금 구현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로컬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에 의해서 페이스북 전략이 실행되는 거예요. 요거는 로컬 전략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런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설정 부분을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패스포트에 u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소드에다가 여기 있는 이 로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로컬 전략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new local strategy. 자, 있는 여기 있는 로컬 스트래티지는 우리가 include 우리가 로딩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겁니다. 요거. 자, new local strategy.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로컬 스트래티지 로컬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것이죠. new를 보니까 자,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콜 여기 있는 요 미들웨어를 미들웨어가 실행이 될 때 로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패스포트는 여기 있는 이 new local strategy라고 하는 저 객체를 사용해서 로그인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려우시죠? 좀만 참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 로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저 객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콜백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 있는 auth login이라고 하는 저 라우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passport authenticate에 의해서 로컬 전략이 실행될 때 로컬 스트래티지에 등록되어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이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allback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인자를 세 개를 받아요. 하나는 username, 또 하나는 password, 그리고 don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입력값을 결합해서 뭘 하면 되냐?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는지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지,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닌지, 또 로그인이 실제 사용자라면 로그인에 성공시키고 아니라면 실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요거 제 생각에는 뭐죠? 몽고디비의 그 API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코딩을 하시죠. 자, 일단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할 필요 없이 예전에 이미 우리가 했거든요. 요거에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요거 보시면 이 request body의 유저네임으로 들어온 값을 uname, 패스워드로 들어온 것을 pwd로 해서 users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배열을 순회하면서 같은 이름의 사용자가 있는가, 또 해셔를 통해서 그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 비밀번호를 갖는 사용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있다면 welcome으로 보내고 없다면 후하유를 띄우는 것이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요것 중에서 우리 요 callback 함수의 안쪽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은 1위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주석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석을 없애면 되는데, 이때는 맥은 커맨드 슬래시, 윈도우는 컨트롤 슬래시 하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꿔야 될 것은 일단은 이 유저네임이라는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퀘스트 바디를 통하지 않고 유저네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패스워드로 변경.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이 동작하면서 이제 유저네임이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같은 사람이 발견되었다면 이 해셔라는 걸 통해서 그 해싱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거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사용자가 맞다면 요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사용자가 일치한다면. 사용자가 아니라면 요걸 해야 되고, 자, 그때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요걸 같이 보시죠. 자, 저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어려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느껴져요. 이게 어렵다는 게. 자, 여기 있는 don이라고 하는 저 함수, 저 don이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 저 안에는 함수가 담겨 있어요. 함수를 담아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on은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don이라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는 null을 주고, null은 값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로그인된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 여기 있는 유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 주석으로,
command/control/.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틀렸다면, 사용자가 아니라면 역시나 예전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똑같이 d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false를 주면 이것은 로그인 절차가 don 끝났는데 false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로그인 절차가 끝났는데 유저 성공했고 false가 아니면 저거는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객체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부분, 예,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 사용자, 여기 있는 포문이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유저네임을 체크하는데 어떤 사람도 유저네임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대신에 역시 don으로 해서 null, false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스포트에서 제안하는 이 기본적인 예제를 보면은 이 don이라고 하는 것에 세 번째 인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메시지에는 incorrect, 올바르지 않은 username, 즉 username이 틀렸다. incorrect password, 즉 패스워드가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do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밑에 보시면 이 패스포트에 라우트에 요 플래시 있죠? 여기 있는 이 플래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달한 메시지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1회에 보여져요. 로그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 메시지가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거 안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로그인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 don이라고 하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false를 주면 되고 성공했으면 false가 아닌 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자인 이 null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로그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여러분이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나머지 두 번째 인자를 아예 안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에러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러 처리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이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단 영상 한번 끊고 나머지 얘기는 이 뒤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